아니요. 넷플릭스의 칠이 뭐냐면 우리가 요새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. 그래서 집에서 넷플릭스들을 많이 볼 텐데 그걸 약간 같이 보는 느낌이 나게 해주는 ASMR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. 비밀의 숲이라고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 시즌2가 곧 시작한다 그래서 비밀의 숲 시즌1을 같이 보는 걸 준비했어. 아주 훌륭한 드라마야. 명작이지. 친구랑 같이 보는 느낌을 생각해가지고 뭔가 자극적인 리액션이나 오버하는 리액션들은 아예 없을 거야. 그래서 누구랑 같이 보는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맛있는 간식거리, 간단한 음료거리 이렇게 준비해서 내 영상을 같이 틀고 보면 좋을 것 같아. 넷플릭스 앤 칠, 넷플릭스 같이 볼래?